방금 전에 한 1년 2개월 동안 저희 샵에서 홈페이지 및 오픈마켓 관리를 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제 퇴근하면서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입니까? 이랬더니 사정이 생겨서 그만둬야 될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인수인계하고 이래야 될것 같으니까 사람을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했더니 자기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4월 16일까지 그때가 월급날이고 하니까 그때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사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나도 이익이고 그 사람도 이익만 생각하는 거.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꼈고 지금 이제 제가 그러고 나서 퇴근하는 것을 보고 제가 바로 또 사람인의 구인 광고를 내었습니다. 그랬더니 5분도 안 돼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하루에만 4시간 내외 정도 일하고 편한 시간에 와서 일하고 가면 된다. 이렇게 했더니 아주 좋다고 내일 한번 방문을 제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분하고 오면 그렇게 이제 인수인계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절차를 밟아 가려고 합니다. 뭐 원래 구관이 명관이라고 하지만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새로운 어떤 변화 이런 것도 있고 또 저도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가는 사람은 또 이렇게 가시더라도 또늘또그 갖는 자리는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고 그게 꼭뭐 나쁜 점이 되든 또 좋은 점이 되든 일단은 와서 손발을 맞춰봐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저는 내일 또 새로 오시는 분 오면 이렇게 이제 인수인계를 또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